Nice Game TV.그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언제나 가슴 졸이며 연락을 기다리곤 했었죠.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요. 집착하는 남자 매력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그녀의 유일한 남자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그녀가 먼저 저를 찾고네요. 오늘도 그녀가 데이트 신청을 하네요.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나만의 자신감 서포터 붐스타일.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붐스타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게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네. 붐스타일 광고 네. 두 번째 바트 편이 되겠어요. 바트 청구는 괜찮은데 멋있어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앞으로 이제 총 세 부로 다 갈 건데 이번에는 한 벌이 좀 이불상 핏이 안 좋아서 두 분만 아쉽게도 두 분만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총 3부작으로 찾아갑니다. 광고가 3부작이요? 예. 네? 아. 멋있잖아요. 이쁘잖아요 옷이. 이게 지금 로테이션 네. 네. 입고 있던 게 이거 옷이에요. 이게 아까 바트형 입고 있던 네. 거. 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오. 똑같은 거. 일어나봐요. 한 뭐지 보여줘. 뭐. 형 핏도 네. 좋아. 자 키자가 키 작아서. 정말 키 작음에. 네. 그러니까 이게 바트형 좀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인 그런 건데. 바트형 커. 어. 자 이게 그거. 바지도 보여줘야죠. 바지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아 바지 바지가 보여줘야지. 멋있어. 바지가 멋있어. 바지가 바지는 좀 확실히 멋있어요. 바지. 바지도 보여줘야 돼? 아 올라가 멋있어. 빨리. 잠시만요. 네네네. 자, 어, 바지는 확실히 멋있어요. 뭐 이런 거? 이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스판이에요 스판. 늘어나. 아 늘어나네. 이거. 내가 입어도 돼. 내가 입어도 된다니까. 이게 스판이 확실한 게 이 딱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딱 되니까. 청바지 콩고멍 쳐놓은 것 같다. 나 이런. 거. 아 이쁘네 바지. 괜찮네요. 얼마나 좋아. 이게 실례지만... 아까 그 바트 형이 입고 있던 거. 네 바트가 네. 입고 있던 세트입니다. 실례지만 키가 몇인가요? 저 160이요. 160? 네. 딱 160이네. 좋아. 작아 보이진 않네요. 근데 진짜 작아 보이지 않는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가 아니고 진짜. 괜찮네요. 옷이 좋네. 아 그런 거 좀 하지. 아 진짜. 여기 정면 봐 정면 봐줘. 정면.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런 거 구긴 부분이 멋있더라고. 아 이런 거. 구긴 부분. 이런 걸 뭐라? 아 워싱 워싱. 아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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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워싱. 워싱. 네. 워싱이 좋아요. 제가 이거 입어봐야 된다고 아까부터 내가 계속 입고 있어요. 한 5시간 입고 있었어. 그러니까. 스판이 확실히 좋은 게 아까도 그랬죠. 이게 딱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편해 편해. 편해. 쫙쫙 되니까 이게 짝짝. 진짜 쫙쫙 되네. 네, 스판. 뭐. 청바지 다음 불편한 건 없겠네요. 아니라 이거 이거. 제가 입는 청바지는 저렇게 안 돼요. 다리를 못 움직여요. 그렇죠. 오, 아 좋다 옷. 뭐 스키니 뭐 불편하게 입지 말고 스판으로. 그렇죠. 이 네. 티가 이제 12,000원 싸요. 가을 옷인데. 가을 옷 진짜 원이. 싸요. 12,000원이요 네. 티가? 색깔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색깔도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게 이거고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아니 12,000원밖에 안 해? 가을에 입고 나가기 딱 좋아요. 지금부터 가을 상품 준비. 12,000원이면은 뭐 진짜 싼데. 밥 죽긴데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밥 한 끼 값도 돼요 이거. 아 그렇지 그렇지. 네. 탕수육 먹느니 이 옷 사고 말겠어. 오. 아 얼마 아 모델분 잘 옷무 닮았어 근데 진짜. 호미가 약간 흑역디나 봐. 옷무는 지금 게임 중이죠. 아. 게임 중이시죠. 진짜 잘생기고 황진영이 입고 계신데. 입어도 별로 좋아 싸 보이지 않아요? 인디라 티셔츠라고 놀리긴 했는데 근데 12,000원 진짜 싼데? 그러니까. 네. 싼데 싼 티가 안 나니까
당장 구매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붐스타일 구매인증 게시판에 구매인증 해주시면 저희가 네. 나이스게임TV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MP를 지급해드리고 바지 한번 보죠. 이제 바지로 넘어갑시다. 바지. 아 여기 예,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제가 공지로도 올려놨거든요. 게시판에 링크 바로 입고 있는 거죠? 입고 있는 바지예요. 이게 얼마인가요? 이거 바지가 얼마냐면은 이것도 싸요. 놀라지 마요. 진짜 이거. 확인 한번 들어가 보죠. 아 바로 가격표 보여주세요. 맨 위로 올라가세요.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판매가 38,000원인데 여기서 더 싸져요. 회원 할인가 34,000원. 훈련병 회원 할인가 34,200원. 그러니까요. 얼마 아니 지금 13,000원. 13,000원. 동대문 가도 13,000원 안 빼줘요. 엄마가 딸한테 가서 바지 사도 13,000원 안 빼줍니다. 근데 이게 스판이라서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진짜 편해요. 사이즈별로 있고 딱 봐도 스판 티는 안 나. 그러니까 스판 티도 안 나고 진짜 그냥 데님 청바지 같은 스타일인데 이 모델분도 상당히 좀 인상 있게 생겼는데 광진영이 낫네. 그러니까 광진영이 현실적이야. 모델이 그래. 저거보다는 내가 현실적이지. 형이 낫다. 형이 낫고 핏이 좋아. 그리고 아 그럼 이분도 키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키가 있는데 이분은 169 정도 되는데 광진은 160이잖아요 딱. 나 160 키가 안 작아요. 지금 당장 38,000 얼마나 좋아. 이거 38,000원에 바지 하나 딱 사고 싼데 확실히. 네, 진짜 오늘 거를 세트로 사시면 진짜 싸요. 가을 이거 세트로 한 5만원이야. 5만원 이거? 위아래로? 그렇죠. 5만원 딱 5만원 가을을 준비할 수 있어. 가을을 알 수 있죠. 가을을 알 수가 있다고요. 남자의 계절이잖아요 가을. 5만원이면 상하이가 세트로 상하이 상하이. 아 나 지금 잘못 상하이? 네 상하이. 아 상하이 상하이. 아 맛있어. 네네네. 어떤 옷에 입어도 어울리겠는데. 색깔이 좋아서 괜찮네요. 진짜 바지가 이뻐. 아 나도 말랐으면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맨날 내 스타일. 내 이 스타일 봄 스타일. 근데 저같이 큰 사람도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죠. 이 바지랑 똑같은 사이즈는 아니어도 붐스타일 같은 경우에 X스몰에 X라지가 항상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구하주세요 좀. 구매 인증 좀 해줘. 죽겠어 아주. 웬일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네. 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자 구매 인증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벤트인데 붐스타일 옷을 사시고 나이스게임 홈페이지에 붐스타일 구매 인증 게시판이 있어요. 네. 클릭하시면 아 지금 벌써 인증 하나 올라왔네. 아 좋아. 뭐 샀나요 이분? 형 하나 고맙다. 뭐 산 거지? 겨자? 뉴에라 샀어요. 뉴에라. 뉴에라. 겨자.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진짜. 아 뉴에라 사고 딱 적립금도 있네요. 적립금 당연히 10% 모든 쇼핑몰에 적립금이 있는데 적립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계급이 계급이 뜬다 아까 보니까. 아 계급이 있죠. 훈련병서부터 VIP까지 있는데 훈련병이라고 뭐 할인율이 싸게 되고 이런 거 없어요. 회원 가입만 하면 회원 할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하시고 딱 여기 붐스타일 구매 인증에 글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 줄일게요. 예.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MP를 확실하게 제 이름을 걸고 지급해드립니다. 제가 불안한데. 직접. 아, 뭘 불안해. 아 제 이름을 걸게요. 그래. 아,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캡틴 강. 아 네네. 강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아 네네네네. 인증해. 아 뭐지. MP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죠. 많이 이용해주세요. 옷 좋아. 진짜 좋아요. 이 스타일 내 스타일 봄 스타일. 그러면 이제 상하이가 5만 원. 어떻게 해야 돼? 네. 상하이가 오늘. 아 좀 잘 좀 해봐요. 에?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좋아하는 거 사놨는데 좋아하는 거? 모르고 이걸 변했어. 좋아하는 거 사놨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 내 픽이었구나. 픽패라면 돌려주세요. 안 보고 이걸 변해갖고 제대로 변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 왜 바뀐 거지 이게? 아 진짜. 아 그 얘는 왜 또 만난 거야 도대체? 얘는 야 이상해 얘 적. 애니 하지 말지. 이쯤에 애니 시팅 해줄 수 있잖아 이제 이신이니까. 되지. 가능하지. 아 되지. 뭐 잊은 거 없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 키 작고. 아니 뭐 주문을 외워야죠. 빨리 우리 편한테 선교해야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문을 외워야지.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붐스타일. 붐스타일 느낌표 하나. 느낌표 두 개는? 세 개였다. 세 개로 가야지. 세 개는 우리 세 명이니까. 아 붓김까지 해서 네 명이니까 네 개. 오. 아. 아.
때 탔어. 게임 중간중간에 쳐주라고요. 부정 탔어. 옷도 줬잖아. 이쁘니까. 아, 승급하라고. 붐 스타일 옷 입고 롤하면은 승급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유벤투스 느낌이에요. 내가 약간 레드베드가 된 느낌. 아, 그 느낌 좀 나네. 네. 약간 그 느낌이에요. 레드베드 은퇴했으니까 누구야 걔? 키엘리니. 아, 키엘리니 좋아. 좋아. 키엘리니. 어, 부폰 부폰. 부폰, 어, 부폰. 어, 숨은 숨은장. 그렇지. 어. 유 너무 유벤투스 느낌이야 이게. 아, 괜찮네요. 유벤투스 어? 싫어합니까? 유벤투스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을 좋아합니다. 왜죠? 저는 라울을 굉장히 좋아해 갖고. 라울 좋지. 라울의 뭐 비센테 뭐 이런 굉장히 좋아해. 아, 라울 좋아. 토레스도 있고. 아, 지금 토레스를 좋아하지. 마타도 있고. 마타 좋지. 마타. 저 MVP에도 있고. 어, 원래 아이디가 후안 마타였어요. 아, 진짜. 그냥 마타가 아니고. 저번 회사 왔을 때 예전에. 어, 후안 마타. 후안 마타니까 진짜 축구 선수 후안 어, 마타다. 마타. 어. 이번에는 아, 그거였구나. 정글을 가네요. 근데 가야죠. 수행사제 갈까요? 용의권 갈까요? 용의권으로 가죠. 노페스킨으로 갑시다. 노페스타일로. 네. 아, 이거 노페스킨이요? 네. 다 쓰는데 그냥. 용의권을 더 많이 쓰더라고. 요즘 구리신 좀 많이 쓰는데 사실 그 노페가 네네. 떴던 게임 있잖아요. 배틀로의 8회차. 기억나시죠? 인생 게임. 아, 그 미코스는 서치인 노페라는 개소리가 노페 나왔던 그렇죠. 그 그렇죠. 정말 그 시대의 개소리가 나왔던 그렇죠. 그 경기를. 아우, 개소리야. 맞았지. 그 당시에는. 그때 썼던 스킨이 용의권 리신이었죠. 네네네. 강키 이 시절이잖아요. 이 시절. 아니요, 그 전이에요. 그 전이지. 훨씬 전, 훨씬 전, 훨씬 전. 챔피언스 전. 훨씬 전이에요. 아, 이게 너무 웃겨. 배틀로의 8회차 4경기 다운받아 보시면요, 노페 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노페 팬이었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브룩스는 그 전에. 아, 트린인데? 어. 좋아 좋아. 이 게임은 아, 좋아. 아, 이거 이게 이기고 승급해야지 진짜. 그렇죠. 지금 1패? 1패. 1패 중이고요. 1패 중을 한판 지났는데 MMR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바뀐 거지? 그러니까요. 왜 북김이랑 위아래가 바뀐 거예요? 어, 북김이 지금 골드 2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드 2인데 나보다 아래야. 떨어졌나? 골드 3으로? 한번 볼까요? 아, 못 보는 못 봅니다. 여기 지금 이거. 골드 4 아닌가요? 저는 골드 4죠. 네. 골드 4의 승급전. 골드 3으로 가는 승급전. 강진이 형. 아, 이겨봐 좀. 예, 화이팅? 어, 화이팅. 네네. 노패를 위해 한번 이겨. 야, 잠... 어, 네네. 이거 로딩창에서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것도 뭔가 쎄해. 왜죠? 형이 캐리해야 돼. 왜죠? 보면 알아. 트윈 스킨? 아, 이거를 못 봐? 아, 스킨은 이제 볼 수 있고. 보세요. 스펠. 왜요? 왜? 자르반이잖아. 회전배기로 나갈 수 있나? 당연하지. 나갈 수 있죠. 뭐 뻘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회전배기는 탈출기가 아니고 돌진기야. 아이, 그 씨. 이 사람만 무시하시고요. 네네네. 안 듣고 괜히 합니다. 집중했네요. 짜증나게.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자르반 있으면 전멸이 났던데. 시즌 2 브론즈 아닌가요? 브론즈예요. 그거 브론즈네요. 야, 많이 올라왔네. 어. 제 후배도 브론즈였는데 지금 다이아 달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금장 달았던 사람들은 뭐지? 지금 다이아가 있어요? 내 금장 동기들은 그때 막 게임에서 형 잘한다 친추했던 애들이 다이아 막 3, 4가 있더라고. 난 아직도 5티어에 4점이고. 형 잘한다 말은 들, 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요? 네. 저 아, 눈에 안 보인다고 뻥치지 마요 지금. 뻥이 아니고 제가 실버 1을 배치받았는데 네네. 4연승을 파죽지세를 했다니까요. 몰락거미즈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송창수 말은 안 듣는 걸로 합시다. 아, 네네. 아, 이런 아, 옛날이 그립다 진짜. 2월달로 돌아가고 싶다. 2월달이면은 2월달부터 무료 나오고 나서 바로 한 달 지난 거 아닌가? 사장님 첫 템 뭐 살까요? 어, 상대 정글 누군가요? 자르반입니다. 자르반입니다. 마치테 가죠. 아, 마치테 꼭 사야 되나요? 요즘 도란 약간 별로라는 소리가 돌던데. 알겠습니다. 별로 같아요? 어, 별로 같아요 도란 거. 일단은 귀환을 해야 된다는 게 솔라에서 귀환해야 된다는 게 좀 크거든요. 그럼 마치테의 빨장? 그건 좀 보고 결정하도록. 네네. 오랜만에 거의 빨장 가져가는 리시는 거의. 오랜만에 제가 마치테를 샀더니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네. 애니만 시팅 해주면 뭐 전형적인 미드 정글 캐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북김 저격 잘한다. 이거 나랑 딱 비슷한 위치에 있나봐요. 딱 이 사람 친구 추가 돼 있으니까 보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 적으로 만나자고. 심보가 착해. 어, 저 싸운다. 싸움 난 것 같네요. 안 싸우네요.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네요. 어, 했네요. 끌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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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왔네요. 전멸까지 쓰고 있어요. 불러.
난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어쨌든 땡큐죠. 아, 땡큐 땡큐. 저 남이가 내가 볼 때는 서포트 하기 싫은 남입니다. 왜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 템에 요부가 있네요. 그렇죠. 네. 전혀 안 해봤다. 요즘에 저렇게 안 가잖아요. 와드만 다 도배하지 않나요? 미니언들이 상승되어. 그렇죠. 영약시적이 롱소드네요, 트린이. 난리 났지. 이러면 워익은 뭐 찍힌다고 봐야 되죠? 그럼요. 강 선생님. 네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 네네. 저 주문을 외워 가지고. 기자고. 주문을 외워볼까? 채팅에 쳐요. 예바라바리야.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라비카노. 윈도우 스픽 아메리카노. 아, 좋아요. 좋지. 왜 그 한 번 때리고 큐를 써요? 두 번 때리고 써야지. 평타 스킬. 평타 그거. 두 번 쓰고 해야지 평타를. 뭐가? 패시브 활용해야죠. 네. 정석 아닌가요? 아, 두 번 때려요. 한 번 때리자고 그래 그걸. 한 번만 때려도 충분합니다 지금. 아, 충분하잖아요. 네. 골렘 때릴 때는 그래도 두 번 때리는 게. 아, 하라는 대로 해요. 아, 하라는 대로 해야죠. 아니, 알겠습니다. 조종 빨리 되다 그래. 제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뭐냐 선생님 못 알아봤네요. 사고 나고 싶어? 미리가 카시와 타시네. 애니의 상성은 어떻습니까? 카시와 애니 상성은 애니가 좀 낫죠? 카시는 풀만 빼면 필킬 아닌가요? 네, 황타. 애니가? 황타. 아, 좋아. 두 번 때리고 씁시다 그냥 웬만한 황타. 알겠습니다. 네. 스킬 두 개 있을 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세 개 받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정글링은 돌죠? 돌아요? 안 올 것 같아요. 탑으로 갔네. 정글링은 돌죠? 네. 야, 아쉽다. 트림 또 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분노 있는데? 피 안 채워? 큐? 아, 네, 당했습니다. 탑을 먹죠? 좋네.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탑을 못 밀게 하는 거죠. 전 선생님 물약 좀 먹죠. 알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거야? 라인 타고 갑시다. 오케이. 자르반 미드 뺄 수 있겠죠. 아니 부시 숨어요. 숨어 부시 숨어. 제 부시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프시 숨어요. 아프시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었네. 대기합시다. 오면 죽이죠. 만핀데요? 잡을 수 있어요. 트린다미하고 자꾸 채팅을 하네요. 지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있어요. 세상은 다양한 상상이기 때문에. 와, 무서운 분이네요. 강력한 사람이에요. 아, 좋지. 굉장히 무서운 분이네요. 못 잡을 것 같은데? 빨리 나왔어요. 좀 기다리지. 왜냐면 미니언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딱 나아갈 미니언이 이제 카시를 잡아봐야죠. 못 잡습니다 저거는. 애니가 전멸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채팅창으로 물어봐요. 애니 전멸 있음?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어디로 가야? 와딩 있을 것 같아. 가게 놔둘까? 집 가네요. 가게 저, 놔두고. 레드 늑대 어떻게 늑대? 알겠습니다. 있네요. 이 동네 무섭네요. 할 줄 알아라고 해줘요 빨리. 아니요 저는. 트림 왜 집 가? 그냥 게임이 하기 싫은가 보네요. 도란 샀네. 도란 샀어. 도란 샀어. 웹툰 보러 나 웹툰 보러 집 간 거 아니야. 도란 샀어. 기만 힘내. 저주의 묶임인가?